한때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도 알려졌던 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안철수 의원의 창당 준비기구죠. 새정치추진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합류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윤전 장관이 뛰어난 전략가라는 점이고요. 또 보수면서 동시에 진보인, 넓은 스펙트럼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출신이었다가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다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가 다시 안철수 의원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오락가락 행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지요. 자, 윤전 장관, 왜 지금 이 시점에 안철수 호를 택했을까요? 만나겠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공동위원장입니다. 아, 윤여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인터뷰를 뵙는데, 그렇네요. 그동안이요, 뭐, 인터뷰할 일이 없었죠. 이런 이슈가 될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글쎄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됐네요. 원래 3년 전에 그 청춘 콘서트를 할 때요. 예. 안 의원하고 한국 정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한국 정치가 이대로 가가지고는 나라 장래가 암담하니까 이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데 공감 안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정치는 안 할지라도 한국 정치를 바꾸는 일에는 좀 뭔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식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안 의원도 자기도 뭐이 정치를 직접 할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 정치를 바꾸는데 자기가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일이 있었어요. 예. 안 의원이 지난 8월 초에 저를 한 2년 만에 만나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때 그 이야기. 자기가 어쨌든 내가 새 정치를 좀 구현해 보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예. 여러 가지 형편도 어렵고 역부족이 돼서 참 힘드니까 원래 이게 저보다도 장관님 꿈이 아니었느냐. 그러니 좀 힘을 보태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저는 계속 사양을 했죠. 예. 우선 제가 뭐 현실 정치에 발을 다시 디딜 생각이 전혀 없었고 또안 의원이 저한테 기대하는 그런 걸 제가 부응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예. 아이고 다른 좋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모시고 하라고 그러는 제가 계속 사양을 했죠. 그런데도 집요한 설득이 그런데 하여간 이어졌군요. 5개월 동안 계속 그렇게 만나서 사람 똑같은 부탁을 하니까 이게 예. 사람이 참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거절도 한두 계속 번이지. 그러기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막뭐 그런데. 속담에 왜뭐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 예. 말이면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인가 싶기도 해요. 아니, 근데 설득이 집요하다고 해서 그냥 응하셨을 분은 아니고, 아니 어떤. 물론 그냥 새 정치는 그 말이 맞죠. 예. 제가 안 의원보다 제가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니까 안 의원보다 제가 먼저 그 꿈을 꿨던 건 맞는 얘기죠. 저는 또뭐 당에 한나라당에서 잠깐 일할 때도 그걸 구현하려고 꾸준히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렇죠.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요. 그럼 예, 지금은 그래. 어떤 성공의 예감이랄까? 될수 아니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드셨어요? 성공의 예감 때문에 간건 아니고요. 예. 성패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어. 문제는 이게 내가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일이냐, 예. 내가 할수 있는 일이냐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수 있는 일이란 판단이 전에 드셨어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인가 어느 대통령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명예라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한 일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것처럼, 예, 성공과 실패를 먼저 생각하고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지금 너무 모호하다. 그러니까 뭔가 안철수의 새 정치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아니, 그건 나옵니다. 저도 여러 번 비판했어요. 새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새 정치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내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게 뭘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기다리는 국민 입장에서는 예? 그렇잖아요. 가장 하나 빨리 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예. 저도 왜 그렇게 모호한 얘기만 하느냐고 비판하는 일이 여러 번 있고 국민들도 그런 심정이겠죠 지금.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안 했는데 그거 모르는 거 아니고요.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럼 예. 안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좀 조언을 하고 속도도 내실 아니, 생각이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시급하고 예.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 있어야 다른 사회에 다른 좋은 뜻을 가진 분들도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성을 띄워야 된다. 국민도 안철수 의원이 추구하는 새 정치에 기대를
결국 계속 성원할 것이지 말 것인지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충실하게 만들어서 내놓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윤 전 장관님, 윤 공동위원장님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지금 새누리당에서 날선 비판이 나옵니다. 철새 정치인이다. 새 정치에 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뭐 날선 거 아니더만요. 뭘.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저는 전국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 자기들이 정치 잘했으면 뭐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생기고 안철수 신당이 생겼겠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예,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윤현준 장관의 행보를 두고는 안철수의 새 정치는 뉴 할 때 새가 아니라 버드 할 때 새 아니냐 오락가락한다 뭐 색깔이 도대체 뭐냐. 뭐 버드든 뉴든 뭐 아직 안 내놨으니까 그 내놓고 나서 판단할 일이지 자기보다 새로운 거 내놓으면 어떡할 건데요. 아. 그렇군요. 아직 내용도 안 본다며 왜 안 내놓냐고 비판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예, 예. 예. 그 내용을 가지고 미리 시비 거는 건 우습잖아요. 그 여기 왔다 저기 갔다가 하는 그 행보 자체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민주당도 비슷한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뭘 얻으려고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참. 아니 지난 대선에서는 예. 저는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의 성격을 일찍부터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런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권위주의 리더십으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예. 제가 시대와 충돌한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셨죠. 그런 시대와 충돌하는 리더십이 국가 리더십이 되면 이건 개인적으로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불행해지기 쉽다. 음흠. 하는 걸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를 만나서 몇 시간 얘기를 해봤더니 박근혜 후보보다는 훨씬 민주적인 리더십일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런 것도 도와달라는 것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요. 당선된다고 치면 예. 그 왜 국가를 운영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되는데 준비가 자기가 많이 부족하니까 음흠. 그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그 후에는 왜 문재인 혹은 민주당과는 계속 함께 못하셨어요? 그런 뜻 맞는 아니,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예. 그 문재인 후보는 선거 끝났으니까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고 뭐 당원은 제일 있는 사람, 예? 당원은 아니시지만 뜻이 맞았다면 그쪽 가서도 계속 일하실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쪽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대선 선거는 끝났고 아 문재인 후보는 국회의원에서 의정 활동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해요? 그렇군요. 영입 제한이나 뭐 이런 건 안 오던가요 그쪽에서? 아 없죠. 뭐 그런 일이 뭐가 있으면 원천적으로. 그렇군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도 뭐 애정이 있는 분이시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만 제가요? 애정 없으세요? 저는 민주당이고 새누리당이고 애정 없습니다. 아 양쪽 다 없으십니까? 네. 아 그래도 한때 애정 갖게 됐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요. 집권당도 예. 소중하고 제1야당도 소중하지요. 역할이. 예. 또 특히 이런 리더십 하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야당이 잘해줘야 여당도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음흠. 여당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집권 여당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율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율성이 없다. 그러면 지금 자기의 자율성으로 자기 의지로 뭘 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그럼 청와대에서 다 뭔가 내려오는 대로만 지금 오더 받아서 그러니까 하고 있다? 지금 뭐 국민이 이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집권당의 역할과 야당의 역할은 굉장히 소중하죠. 예. 그러나 지금 그 두 정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왜 국민들이 그렇게 절망을 해가지고 안철수 현상이 만들어졌겠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뭐 근원적인 책임은 기성정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소중한 역할을 못해내고. 아, 제가 뭐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뭐 안철수 의원 뭐 신당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 근데 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사실 기성정치인들이라고요. 근데 윤 장관님 네. 좀 듣기에 따라서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겠습니다만은 네.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서 야권 지지층이 분산된다. 덕분에 선거에서 새누리당만 어부지리 볼 거다. 분열의 정치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 그러면 그건 언제나 양당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허. 양당 구조가 기득권 유지하는 가장 편한 구조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해왔죠. 모든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고. 예. 그런데 국민이 지금 그 양당을 얼마나 지지한다고 보십니까? 음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길 바랐던 거 아니에요. 분열의 정치. 아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다. 야권 분열이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론에 아니, 대해서. 아니, 어부지리가 생기는 지역도 있겠죠. 그건 잘못해서 그런 거죠. 예. 아, 독자적으로 왜 이길 능력이 없습니까? 아하. 그럼 어떻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이길 능력을 가지면 되잖아요. 독자적으로 이길 능력 가지기 위해서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걸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일 언론에 나는 게 그 충고고 비판이더만. 그런가요? 민주당이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아하. 뭐 분열, 민주당 내 분열이라든지 뭐 선명성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뭐 사람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작년 한 해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쳤습니다. 예. 그 중요한 두 개의 선거를 내리쳤어요. 1년 동안에. 예. 그러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희망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절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보면 그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신장이 진짜 새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 기반인 호남부터 공략할 것이 아니라 영남에 가서 당당히 새누리당과 먼저 맞서라. 아니 뭐 호남을 주장은... 공략하든 영남을 공략하든 그건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 당이 선택할 일이지 왜 그게 시비의 대상이 됩니까? 시비의... 자기들만 그걸 거기서 해야 되나요? 영남에 대한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비판을 받나요? 그것부터 돌아봐라. 저는 정말 그 묻고 싶어요. 예. 아니 안철수 의원에 대한 호남의 지지도가 높다고 계속 나오던데요. 그게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민주당 유권자들한테 지지자들한테 신망을 잃었다는 뜻 아니에요? 아. 그러면 왜 신망을 잃었는지 돌이켜보고 신망을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지. 예. 거기를 정치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사람을 비판할 일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창당은 하나요? 아, 그건 제가 뭐라고 딱 바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저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창당을 해서 후보를 예. 정식으로 내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예. 그 제 경험으로 볼 때 이게 선거가 6개월 남았으면 당을 만들려면 선거 한 3개월 전에 늦어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4월이면 지금 1월 벌써 시작됐는데요. 그 안에 당을 만들 만한 준비가 돼 있는지 전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네, 얼마나 준비가 진행됐는지 준비 안 했을 일 없잖아요.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싶으면 바로 창당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 그건 분명하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죠. 예. 네. 사실 선거에선 조직력이 중요한데 지금 이 정도 조직력으로 지방선거 성적은 그럼 괜찮을까요? 아, 이게 이제 정당의 하부 조직이 없는 것이 예. 선거에 불리한 요인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지하는 유권자가 다 투표장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흠. 정당의 하부 조직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요즘에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보면 과거처럼 정당의 조직만 가지고 또 선거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아. 요즘엔 SNS라는 것도 있고,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예. 뭐, 그 수단이 그렇게 크게 비관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음흠. 문제는 다른 준비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예. 얼마나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서울시장의 후보를 이제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워낙 강한 저 뭐 지지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렇죠. 현직 시장이고요. 네. 그렇죠. 네. 그 박원순 시장이 좀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한번 양보했으니까.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기대를 뭐 가진 직도 하지만 지금 민주당 저 당선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 아닙니까? 예, 예. 박원순 시장 개인 생각에 뭐가 됐든 또 당이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쉬울 일은 아니겠죠. 네. 예, 아, 뭐 질문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새정치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된 윤여준 위원장이었습니다.